Herkese merhaba. Bu videoda kaldığımız yerden yani 18. bölümden Stray Kids kod izlemeye devam ediyoruz. Videoya geçmeden önce hala kanalıma abone değilseniz abone olmayı ve videoyu beğenmeyi lütfen unutmayın. Ayrıca beni Instagram'dan ve TikTok'tan da takip edebilirsiniz. O zaman başlayalım. Bakalım ne yapacaklar? Efendim, inzalarla uğraşacak ha? Okey canım, inzalıyorsunuz ha? Ne? Selam. Ne? Yemek mi yapacaklar? Sen ve Lino'nun kıyafetini çok beğendim. Hem uyumlu görünüyorlar birbirleriyle. Hem de böyle çok sade ve çok güzel geldi gözüme. Çok tatlı. 우리가 그냥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냥 만드는 건 아니죠. 그 뒤는 이제 승민이가 아니야, 여기 자막으로 깔릴 거야. 이렇게 쭉. 우리 스테이는 육성을 듣고 죽을 거야. 김밥 반찬 골라 돌림판. 아! 저희가 4명 팀을 나눈 거야. 그 팀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두 번을 돌리는 거야. 아니 지금 팀 안 정해요. 한 명을 뭘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막 깔린다 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돌림판 김밥 재료를 뽑을 거예요. 아, 한 명당 두 번씩 뽑는데요. 재료를 정하고 나중에 팀을 나눌게요 여러분들. 아, 오케이. 게임 시즌 했다고. 아, 김치 맛있겠네. 김치랑 스팸. 특별한 거 넣을 수 있네요. 아, 그럼요. 요리에는 수많은 재료가 엄청 많아서 환경을 가지지 말고. 이야. 우리 재료들 한번 볼까요? 백화점. 시리얼 있고. 네, 쓰리우먼. 빼빼로. 참치 빼빼로 김밥 맛있겠네. 야, 빼빼로를 야, 김밥으로. 하필 이 사이에 있어. 아, 정말. 진짜. 형, 환경 가지지 마. 어, 현진이 형이 좋아하는 거 있다. 가지? 가지. 우와! 가지를 뽑고 현진이 형 같은 팀이 되는 거야. 오늘의 목표가 정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막내부터 한번 뽑아볼까? 아, 얜. 아, 얜. 그래. 그럼 내가 바로 다음이겠다. 네. 자, 얘는 그리고 나서 너가 뽑은 거에 이걸 붙이면 돼. 잠깐만. 네 얼굴. 와. 아니, 네 얼굴. 그 너의 얼굴을 붙이면 된다. 너의 얼굴. 뭐가 기분이 나빴어. 에이, 그림 없어. 아, 흔들 볼까요? 그물고는 욕 못했어. 좋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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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 너 명란젓 맛 먹는 건가? 이름은? 야, 명란젓 두 개 괜찮지? 어, 괜찮아. 짭짤하겠네. 퀴즈 코드! 에이, 참 귀여워. 저 인트로 이쪽 살려. 명란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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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되면 안 좋은 거잖아. 일단 안 좋은 거야. 얘랑 있어. 야, 왜 파인애플 나쁘지 않아? 아니, 월남쌈에 넣는 건 난 네 기억. 아, 이해하지. 월남쌈에 파인애플 넣는다고. 김밥에 안 어울리는 재료 찍어서. 그러니까요. 야, 그냥 파인애플 정도는 괜찮다. 아, 제 목표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지, 가지, 가지. 가지로 갑니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가지, 가지. 깻잎 논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이게 깻잎이냐 연어냐 논쟁을 시작할게. 깻잎이다 손. 아, 이거 깻잎인 것 같아요. 어, 파란색. 연어다 손. 깻잎이야. 돌려. 네? 볼크. 할 수 있어. 제발. 이게 안 돼? 와사비. 이게 진짜 맛있겠다. 응. 뭐야? 되게 분위기 좋은 거. 펠릭스 바이 안 돼?
단무지 났으면 좋겠다. 오, 오, 진행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열어서 이렇게 빼빼깨맥. 한식 발음이 뭔가요? 저 삼겹살이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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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겹살. 얘는 파인애플 정도는 괜찮다. 야, 일단 이 둘이랑 같이 팀 되면 안 돼. 차라리 깻잎이 낫지. 아, 내가 이렇게 걸릴 줄 몰라서 진짜 맛없겠다. 일단 난 진짜 가지만 걸리면 돼. 아니, 샤나 밥부장일. 밥부장일 수족 기다림. 만살. 무슨 버섯이 있나요? 팽이버섯 먹고 싶어. 그 고추랑. 와이씨. 기칼 나는데. 야, 밥부장일에서 조금 이거는. 가지. 안 돼, 안 돼. 밥부장일에서는 귤렐레. 가지, 가지, 가지. 얘네들. 네, 네 얘네들. 가지 가지 가지. 와. 너무 지필상 1위다. 야, 버섯이랑 빼빼로? 먹신의 힘을 빌려서. 아, 네, 잘 나올 것 같아. 삼겹살 나올 것 같아. 아! 아! 네? 야, 좀만 더 봐. 좀만 더 가지. 연기 추분네 그룹 그룹 샤이날 할게요. 오케이, 렛츠 고. 난 불닭 팽이 버섯 만들어. 오, 아줄터브. 아줄터브 반대 스타일. 오, 잠깐만요. 내 팀이다. 기자, 처음 봐도 괜찮네. 아, 이거 뭐야? 어, 스케일. 풀렸잖아. 아, 아니지. 잘 돌리긴 했다. 한 바퀴 돌아야 돼. 아, 고추냉이. 고추냉이. 어, 야! 아니, 저 교토 엄마지야. 교토 엄마. 잠깐만요. 여기 자꾸 따라간 거 아니죠? 내 고추냉이가 3명이라는 거 있는데. 오케이. 우리 미션은 방찬형한테 있다. 오케이. 나 방찬형이랑 팀 하자. 아니, 예쁜 안 알겠어. 그 다크 살. 제발, 제발. 우리 방찬형 하고 싶어. 가자! 오! 내 축체율대. 삼겹살을! 네? 나쁘잖아. 이게 죽어. 나 교수를 봐. 가지. 내 향 가지. 가지는? 직접 신문 봤어. 깜짝이야. 오. 애니 샤넬을 알다 쟤는 죽다. 스팸이라니. 여기 조커 카드가 하나 남아있을 것 같아. 아니, 두 팀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걸로 제작진과 한번 딜을 해보겠습니다. 딜 오케이. 아, 왜냐면 딜. 아, 공정하게 말고 그렇게 하자. 팀을 나누잖아. 어.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이거 하나 가져가. 하나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일단 저는 찬양을 같이 때리고 싶어요. 야, 왜 애니 채닝케. 고추냉이랑 팔레트. 와.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도 한 잔. 너 뭔데? 원래 이제 고추냉이랑 그거 뭐야? 그 참치. 오, 야, 야, 우리 되게 잘 먹네. 아니, 왜냐면 고추냉이랑 시리얼 맛살 시리얼. 만약에 믹스 오잖아. 그럼 여기 빼빼로 시리얼 파인애플 파인. 자,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간단하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셋. 아! 아! 잠깐만. 너무 no, no. 아! 잠깐만. 야, 뭐야? 이름 뭐야? 뭐야? 잠깐만, 너 뭐였지? 차지. 민준의 가게 안 돼. 날치알 고추냉이, 명란젓 명란젓, 참치랑 고추냉이. 나 시리얼 맛살. 너 뭐야? 아, 대표로. 나쁘지 않아? 나빠? 나빠. 이거 그림이네, 이거? 시리얼 고추냉이. 와, 빼빼로는 애초에 김밥에 넣기 전에 다 먹어 치우자. 다 치워가지고.
맛도 안 나게 이렇게 여기 다 빻아가지고 밥에다 이렇게 솔솔 뿌리는 거. 솔솔 뿌리는 거야. 약간 참깨 마냥, 참깨 마냥. 참깨 마냥. 얘도 복싱 배웠고 저도 복싱 배웠는데 복싱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니. 안내해진 거 갈매고, 갈매고. 아싸, 이겼다. 아! 이겼어? 이겼어. 아니, 돌렸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게 나았어. 간다? 돌릴게요. 맨지 리노베 기사입시기이야. 가지 각이야 이거. 가지 아니면 아 제발. 먹신 먹신. 근데 아니? 잠깐만 내듬만 했어 güzel bir şey gelir diye. 이게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Maybe 그런가 봐. 만약에 삼겹살에서 시작을 한다? 삼겹살에서 시작. 삼겹살 나오면 시작해 줘. 설마. 뭐야? 바꿔 스위치. 어? 네? 형이 내려가 이제. 제 말이 들리십니까? 아니 안 넘어듭니다. 초크스 게시대. 청빈이 4번. 그럼 민호 1번. 삼겹살 가자. 삼겹살 우리는. 우리 삼겹살 가자. 야 사실 초크스 안 채네. 박스로 뒤덮여 있어. 4개 중에 골라야 돼. 아 맞네 맞네. 제발 삼겹살. 삼겹살 아니면 곱창 대창이어도 맛있을 것 같아. 곱창 김치찜 좋지. 전복 같은 거 찾았어. 어 전복 전복 김김김. 와 삼겹살. 어. 삼겹살 좋았어. 나쁘다. 야 삼겹살 뺏겼어. 근데 솔직히 다 맛있긴 하거든. 야 고등어도 있어. 고등어도 있어. 야 나 고른다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골라. 야 왜 누구 사람 쳐보고. 뭐야 뭐야? 고등어 김치찜 맛있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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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히려 좋아. 아 고등어 김치찜 맛있겠다. 이제 뭐해 나? 자 이제 야채를 썰어 봅시다. 야채를 썰어. 어 양파랑 청양고추 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잘라봐봐. 어. 나 그냥 앞에 있는 거 다 자른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떡을 물에 씻고 담가둔다. 떡을 물에 씻어서 담가둔다. 어 일단 떡 준비됐잖아. 네 양배추도 썰어놓을까요? 네 어, 좋아요. 양배추 4분의 1 썰어놓으세요. 어묵 양배추 대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볼게요.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네 너무 크게 자르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고 예스 렛츠 고. 야 근데 칼이 안 들어 왜? 칼 칼 들어라! 이제 들고 그래? 칼이 많이 무겁나? 그렇지 칼이 많이 무거우니까. 나 양배추 좋아해. 형 양배추 많이 넣어줘. 그럼 네가 직접 썰지. 수심심 사대는 너무 그날 기발 코너쇼. 내가 순서 네 번째니까 나한테 오기 전까지 다 만든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 리노 형이랑 1, 2번이 최대한 그거 해보고 그리고 뒤에 친구한테 김밥을 맡겨보자. 청양고추 두 개만 있어도 돼. 어. 너무 많으면 매울 거야. 어 좋아 좋아 잘 자르고 있어. 다 했어. 그래. 비밀재로 손질해? 이제 냄비에 김치를 깔아서 준비한다. 김치 깔아? 응 맞아 맞아. 지민 알지? 그 김치찜의 정서. 그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정서. 응. 그치. 마음으로 만드는 그 정서. 아니 김치 다 때려 넣는다 그냥? 아 당연하지! 그냥 때려 넣어 그냥. 우와. 이야 너무 야 너무 많은가? 아 그치 아니야. 하나. 좀 작미야? 아 진짜 힘들어. 김치 잘라야 될 것 같은데? 가위가. 아 그냥 안 자르고 그런 거야? 좀 잘라봐. 가위가 어디 있을까요? 가위 없어. 아 칼로 썰어야 되네. 그 다시 꺼내가지고 칼로 썰자. 근데 이제 썰 데가 없구나. 지금 너가 잘라놓은 야채들 있잖아. 네 그거 옆에 옮길까? 그 그릇에 넣어놓자. 오케이. 야 승민 normalde güzel yemek yapan birisin. Niye bu kadar böyle eli ayağına dolandı? 이제 돼지고기 손질해 주세요. 돼지고기요? 네. 예. 돼지고기를 어디다 넣는 거야? 떡볶이에다가? 네. 근데 익을까? 형 돼지고기를 미리 구운 다음에 떡볶이 넣는 게 더 맛있지 않아? 돼지고기를 미리 구운 거에다가 그 돼지고기 기름 놔둔 상태에서 떡볶이 양념 소스를 하는 게 더 맛있지? 어, 그렇게 하자. 그냥 떡볶이 그냥 넣으면 수육 같을 거. 고기 구워? 어, 구워. 형님이 고기를 구우세요. 일단, 어, 뭐야? 너지? 올라올게. 바꿔, 스위치. 어, 바꿔야 박스인데? 스케치 코드! 좋아, 좋아. 손부터 닦고. 우리 초핑보드랑
스타일도 한번 닦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야채 썼잖아. 예. 고등어 손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큰일 났네. 자, 일단 여기 고등어 손질법 알려주시면요. 네. 고등어의 하얀 살 쪽에 붙어 있는 검은색 막을 제거한다. 입니다. 어디고? 아, 오케이. 무슨 말이야? 예, 조심해라. 야, 야, 할 수 있어. 잠깐만. 할 수 있어. 너를 피하면? 그냥 가루로 잘라서 그냥 넣어서 끓여버려. 가루로 3등분으로 잘라봐. 왜? 3등분으로. 시야 흰 어젝트. 그냥 넣어서 물이랑 김치랑 끓여버려. 그래. 다음에는 키친타월에 고등어를 깔고 물기를 제거해준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초기 화시드라마요. 어우, 좋아요. 어우, 우리 얘네 잘하네. 하나, 떡볶이는 양념 만들자. 고추장 2스푼. 오케이, 2스푼. 숟가락. 고추장 뭔지 알아? 고추장. 그 초고추장 아니지? 골드 고추장, 태양초. 예. 2스푼? 2스푼. 아, 정말 이거 저 새 거네? 잠깐만, 새 거네? 오케이, 자, 이거 정도? 그게 1스푼. 1스푼. 그렇게 한 번 더. 아, 진짜. 그 운동해서 어디다 쓰냐? 나 운동 쉬고 있어. 아, 그래? 고춧가루 5스푼. 고춧가루 5스푼? 야, 맵지 않을까? 2스푼. 4스푼. 야, 그렇게 넣을 거면 6스푼 넣어라. 4스푼. 4스푼. 야, 하나. 4스푼. 1스푼만 더. 그럼 혹시 삼겹살 한 번만 뒤집을까? 그럴까? 젓가락. 집게. 그냥 프라이팬 흔들어 제껴. 너 불 꺼야 되겠다. 야, 불 줄여. 야, 노릇노릇하네. 와, 근데 맛있겠다. 야, 우와. 나 미소리 키베린 보는 대박. 미치여. 맛있겠다. 이거 김치찌 걸린다 이거. 야, 얘나 이제 적당히 잘랐으면 물 넣고 그냥 그거 끓여. 오케이. 올리고당 1스푼. 올리고당 1스푼? 달지 않을까? 아니야, 괜찮아. 원래 매운 건 좀 달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냄비 550ml. 냄비 550ml? 그 승민이 뒤에 보면 냄비 하나 있지. 승민이 뒤에. 냄비. 야, 김승민. 어? 난 냄비 말고 그 프라이팬 같이 생긴 거 있지 않아? 승민이 뒤쪽에? 지금 설탕 1.5스푼 넣어. 설탕 1.5스푼? 잠깐, 이거 어떻게 측정해? 그냥 너 감으로 해. 에라이트 됐쥬? 네, 오빠. 더 넣어. 신나게 넣어, 신나게 넣어. 바이. 내 일이 바이. 이거? 아, 이거? 그래, 거기, 그 냄비 새로 갖고 온 거에다가 물 550ml 부어봐. 그거 넣고 엉덩이로 이름 한번 쓰면 돼. 근데 엉덩이로 이름 왜 써? 왜 엉덩이로 이름을 쓰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았어. 그리고 꽃게처럼 나가, 바깥으로. 그리고 탈량은 꽃게처럼 나가, 바깥으로. 그리고 탈량은 싫대요. 롤링 춤 추면서 뒤로. 야, 내가 왔다. 근데 이름부터 왜 왔다. 현진아, 너 등장할 때 또 화려하게 등장했으면 좋겠어. 길드사다. 빙그르르 돌면서 그렇지. 왔어 스키즈 커즈. 제알 브림 대박해라. 저분은요 아스칼드 친구. 있어. 그거 한 스푼. 1스푼? 스푼이 어디에? 큰 숟가락이어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스푼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저기 싱크대 위에 스푼 하나 쓰면 될 것 같아. 좋아. 이 정도 되겠지?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요. 막술 한 스푼. 막술, 오케이. 좋아. 물에다가 양념장 해서 풀어. 매운물.
그거 한이가 담아놓은 그 물, 거기 그거 잘 섞어서 거기다 해. 그 양념. 안 돼, 그야 뱃기들이요. 순박근 왜 풀어? 아니 아니다, 스테이 좋아하게 그 네 단추 풀어. 이게 단추 하나 두 개만 딱 풀어, 두 개만. 배축소하자. 잘 풀어, 잘 풀고 단추 두 개만 풀어줘. 아, 단추를 왜 자꾸 풀어 그래? 하나만 풀어, 하나만 그러면. 왜 하나만 풀어? 두 개 풀지 마. 단추 이미 많이 풀려 있는데요? 하나만 더 풀어. 아, 진짜 열심히. 너무 야. 완전 좋았어, 썸네일 나왔어. 썸네일 나왔어. 컵밥 구워서 이분 날렸는데. 긴장할 필요 없어. 긴장할 필요 없어. 그치, 그 정도 좋아요. 고춧가루 한 스푼. 고춧가루, 오케이. 네, 그립 그룹 bir şeyler koyuyorlar. 힘을 bilmiyoruz yahu. 고춧가루. 아, 여기 있다. 아, 옆에 왼쪽에 있었네. 오, 조금 더. 매울수록 조금 더 좋아요. 오케이, 다음. 그럼 이제 김밥 만들고 있잖아. 자, 김밥. 아, 자, 봐봐. 전자레인지에다가 햇반 돌려. 형, 햇반 돌려? 어, 돌려. 좀 더 빨리 돌려. 좀 더 빨리 돌려. 어, 좀 더 빨리 돌려. 코끼리코 돌면서 돌려. 잘한다. 다진 마늘 반 스푼. 다진 마늘. 아, 마늘도 마늘수록 좋아. 마늘. 저기 있어. The one right next to the spam. 어, 아닌데 저거 다진 마늘 아닌데? 저거 날치 아닌데? 김 꺼내. 자, 말아줘. 아, 네. 어, 김밥. Evet, böylelikle bir bölümün daha sonuna geldik. Bundan sonraki bölüm bunun devamıymış. Gerçekten izlemek için sabırsızlanıyorum şu anda. Video hakkındaki yorumlarınızı aşağıya bekliyorum. Daha fazla Stray Kids kod izlememi isterseniz de lütfen aşağıya yorum bırakın. Videoyu beğendiyseniz beğen tuşuna basmayı ve kanalıma hala abone değilseniz abone olmayı unutmayın. Ayrıca beni Instagram'dan ve TikTok'tan da takip edebilirsiniz. İzlediğiniz için teşekkür ederim. Bir sonraki videoda görüşmek üzere. Hoşça kalın.